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의 중간이자 대한민국의 서북쪽 끝이죠. 경기도 파주시에 나왔습니다. 파주시라고 하면 여러분들께는 아마 장당콩, 운정신도시, 분단의 상징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래서 파주는 언제나 전쟁의 참화에 시달렸던, 말하자면 드라마틱한 지역으로서 각인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파주의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아울러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저랑 함께 가시죠. 저는 지금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장관이 펼쳐져 있죠. 최근에 파주관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열린 수장고 오픈 스토리지라고 하는 공간이 생겼는데요. 최근 기술이 좋아진 덕분에 이렇게 개방한 상태로도 유물들의 상태를 지킬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거죠. 이 열린 수장고를 보시기 위해서 파주에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파주는 북쪽에 임진강이 흐르고 있고 서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죠. 여기서 파주의 파자가 중요한데요. 파는 언덕이란 뜻입니다. 보시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언덕배기 있어서 물도 가까우면서 사람이 살기도 좋았던 거예요. 원래 파주는 크게 네 지역이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중부에 있었던 파주가 제일 컸고요. 파주군. 이 파주군이 1914년에 남부에 있던 교화를 편입합니다. 이 교화가 여러분이 아시는 운정신도시, 그리고 지금의 파주시청이 있는 거죠. 그리고 1945년이 되면 이 지역의 동북쪽에 있던 연천군 일부 지역을 흡수합니다. 그게 지금의 적성이 됩니다. 그리고 1972년이 되면 원래는 독립된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대부분은 북한에 뺏긴 뒤에 군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된 장당군을 흡수해서 현재 네 개의 모습을 가진 파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파주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때 처음 등장하지만 그전부터 역사적으로는 여러 차례 파주 지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로 파주의 자리를 잡았던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서남쪽에 있었고 지금의 서울의 동남쪽이 백제의 중심이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하지만 고구려와 계속된 전쟁 끝에 475년에는 파주 전체가 고구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뒤에는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격하게 되면서 파주를 점령하게 되죠. 이렇게 삼국시대 때부터 치열한 격전지였던 파주, 그런 파주의 역사를 상징할 만한 유물이 하나 파주 동북쪽 끝 적성에 남아있습니다. 가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가막산에 올라가면 서쪽으로 개성이 보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개성을 바라본 뒤쪽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은 설인귀 비석, 빗돌대왕비라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설인귀는 삼국시대 때 신라와 손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반도로 파견됐던 당나라의 장군이었죠. 이 장군이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 지역에 자신의 업적을 기념할 만한 비석을 세웠다라고 해서 설인귀 비석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도 보셨을 겁니다. 진흥왕 순수비라고 신라의 진흥왕이 영토를 넓힌 다음에 북한산 등에 비석을 세웠죠.
그 비석하고 형태가 비슷해서 아마 통일신라 전의 신라 비석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들어보셨을 책일 겁니다. 동국 여지승람을 보면 신라가 당나라의 설인기를 그곳 산신으로 삼았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를 걸쳐서 이 산을 중요하고 영험하게 여겨서 봄과 가을로 조정해서 향 그리고 충문, 제사문 장을 내려서 산신제를 지내겠다라고 전해옵니다. 한편 화주 적성면, 이 감악산 아랫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아예 설인기가 당나라 사람, 한족이 아니라 이 한반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전설에 따르면 설인기는 율포리 임진강가에 용마골에서 뛰어나온 말을 타고 눈 쌓인 감악산을 오르내리며 무술을 연마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말을 타고 다니는 동네는 마지리, 말마자에다가 지혜로울 짓자, 그리고 눈 위를 말 타고 달렸다는 동네는 설마리, 눈설자의 말마자, 무술을 연마한 동네는 무건리, 무술의 무자에다가 세울건자라든지 무건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석입니다만 정체를 알 수 없다 보니까 더욱 신비로움이 있고 그 자체가 화주가 가지고 있는 현재 닫혀있는 땅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죠. 화주는 임진강과 한강이라는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고려시대 때의 수도인 개성, 조선시대 때의 수도인 한양, 이 두 도읍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도시를 지켜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말하자면 한반도의 핵심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달리 당시의 교통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배였습니다. 해양교통. 해양교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데가 파주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핵심 지역이었던 파주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가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원초적인 군사 요충지라는 성격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휴전을 맞이하죠. 그걸 보여주는 게 파주에 자리한 판문점입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을 보면 대체로 가려놓습니다. K사 지도는 그냥 파랗게 칠해버려가지고 안 보이고 N사 지도를 보면 깍두기처럼 돼 있어요. 하얗고 파랗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인위적 처리를 했느냐. 여기가 북한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한동안 동두천, 의정부, 송탄 등과 함께 유수의 군사도시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수색, 고향을 거쳐서 파주로 가시다 보면 풀에 덮여있는 콘크리트가 많이 보일 겁니다. 이른바 대전차 방어벽이라는 거죠. 이게 다 북한 탱크가 자유로와 통일로로 내려올 때 그걸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을 폭파시켜서 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주요 도로에는 문을 무너뜨리는 방식인 거고, 그리고 그 문 주변에 논이 펼쳐져 있겠죠. 개활지들이. 개활지에는 용치라고 하는 이빨 같은 걸 쭉 깔아서 탱크들이 못 오게 만들죠. 이게 2차 대전 때 개발된 건데, 2차 대전이 뭡니까? 탱크가 최대의 전쟁 무기로 등장했던 시기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대규모로 탱크 전력이 사용됐던 것이 한국에서 일어난 6.25 전쟁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탱크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용치가 만들어진 거고, 특히 서울 경기권, 개활지 이 지역에 촘촘히 박히게 된 거죠. 특히 파주 월론 가면 성벽과 용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갈대가 무성하게 펼쳐져 있고 그 스산한 분위기는 야, 이게 바로 분단국가 한국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이 지역은 북한이 언제든지 탱크로 다시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개활지, 철저된 땅이다 보니까 주로 외국군들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외국군이 주둔한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화주 북쪽의 적성이라는 곳에 가면 설마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적성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거의 들어보실 일이 없는 곳인데 왜냐하면 대부분 군사지역이거든요. 사실 예전에도 고려 조선 때에도 거기는 약간 땅이 좀 척박하고 산물이 많지 않아서
적성에 파견된 수령들은 이 고을이 곡물 낼 게 없다고 걱정했단 말이 있어요. 그렇게 황량한 곳이었지만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죠. 그래서 설인기 전설이 있는 가막산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설마리에 가시면 영국군 전투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미 50-60년대에 그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비석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1951년에 북한이 6.25 때 내려왔다가 유엔군이 밀어 올려서 서울 수복이 있었고 다시 중화인민공화국군이 다시 밀고 내려오면서 일사후퇴하게 됩니다. 밀리는 중에 영국군이 파주 적성에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맞서 싸워서 중공군의 진격을 늦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렬한 죽음을 기념하는 비석이 이 설마리 전투비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때가 되면 영국 대사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가서 묵념을 드리는 기념비적인 장소죠. 예전 파주의 중심이었고 중심이다 보니까 미군의 주요 주둔지가 됐고 그래서 기지촌이 되어 있는 조리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조리읍에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을 가진 지명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 교라는 달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보낸 대외 원조 자금 $5,000 상당의 금액으로 만든 다리가 말레이시아 교. 당시 돈으로 $5,000면 적지 않은 돈이죠. 유엔군의 일부였던 말레이시아 군이 만들어준 다리라 그래서 말레이시아 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6.25 때의 유엔군이라 그러면 미군만 떠올리시는데 미군을 빼고 가장 오래 있었던 군부대가 타일랜드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의 이런저런 지역 주둔지 주변에 다리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했던 거죠. 당시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였죠. 말레이시아나 타일랜드, 터키 등이 한국을 도와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지금 한국 분들께는 낯설 수 있습니다만 한국이 불과 50-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죠.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더니 말레이시아교 개통식 때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1960년 11월 19일인데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을 필두로 까만 양복 입은 저 같은 사람들이 쭉 호위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말레이시아교 개통식뿐 아니라 이런저런 다리나 역이나 철도 개통식마다 꼭 눈에 띄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6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한 다리나 도로를 개통할 때는 그 지역의 최고령 노인이나 원로를 모신 전통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중공도 말레이시아라는 국가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과의 화합을 위해서 한국 전통 방식을 채택을 했다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적군 묘지라 불리고 지금은 북한군 묘지라 불리는 묘지입니다. 이 묘역은 6.25 전쟁 때 한국을 침략했던 북한군과 중공군 병사들의 유해를 묻어놓은 곳이에요. 이게 왜 조성됐냐면 6.25 전쟁 때의 사망한 한국군과 유엔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이 종종 이루어지죠. 유해 발굴단이라고 해서. 하다 보면 한국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공군 옷이나 북한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을 따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중공군과 북한군을 같이 모았기 때문에 적군묘지라 불렸는데 몇 년 전에 중국 측에 이 중국군 유해를 보냈습니다. 이때 중국 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사실 이게 독특한 일인데 전사한 사람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자체가 좀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게 미군이 시작한 문화고 한국군이 아무래도 미군과 함께하다 보니까 이 문화를 받은 겁니다. 중국 측도 그런 인식이 없다가 한국 측이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성대하게 맞아주고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보내려고 그랬는데 거부했더라고요. 안 받는다고. 약간 이제 전근대적 발상인데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들은 포로라든지 납치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된다는 거는 일종의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본 거예요. 왕에 대한 배신인 거고. 왜 패르기 시냐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왜 신경 쓰게 만드냐. 북한도 약간 그런 정근대제 발상을 이어받았는지 남한에 끌려간 포로 없다. 그리고 이렇게 시체도 안 받으려고 하는. 현재는 가보시면 중국군 묘지는 없어요. 북한군만 남아 있습니다.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뜻밖의 파주에 익숙하실 겁니다. 장단콩이라고 유명하잖아요. 두부도 있고. 그 장단이란 데가 파주죠. 원래 장단은 파주하고는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6.25 때 뺏겼어요. 대부분 현재 장단은 북한에 있고 남한 측의 장단은 조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군으로서의 위상을 지키지 못해서 파주에 흡수돼 버렸습니다. 한때 유명한 소설가셨던 강인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장단 출신이에요. 파주 출신이라고 안 써요. 나는 장단인 거예요. 우리는 파주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단이라는 데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뺏기고 약간 남은 곳도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데 6.25 전까지는 사람이 잘 살던 곳들이었어요. 그때가 6.25 전쟁 후에 DMZ에 포함됐거나 군사지역이 되면서 이 지역에 있었던 민간인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냅니다. 한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정부 차원에서 도로 모여 살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일산신도시 북쪽 끝에 있는 장성마을입니다. 80년대 초에 장단 사람들이 이룬 마을이라 그래서 장성마을이라고 붙였습니다. 가면 지금도 마을 비석이 남아있는데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마을 구조는 사라졌지만 마을 이름과 마을 비석은 남아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60-70년대가 되면 한국의 정책이 바뀝니다. 이 지역을 비워둘 게 아니라 예비군 등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올려보내서 일종의 선전마을을 만들자는 생각이 한국 정부에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 마을들이 만들어집니다. 대성동, 통일촌 등으로 불리는 민북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대성동은 판문점에서 협상할 때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기정마을하고 남한의 대성동 마을이 있어서 이 두 마을은 그냥 각각 두자. 그래서 거기는 현재 유엔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은 납세 의무가 없고 경영 의무가 없어요. 그냥 독특한 곳이에요. 한국 속의 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장단 사람들 상당 부분 금방 고향에 돌아갈 줄 알았어요. 북한과 남한의 전쟁 휴전이었거든요. 종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언제든 붙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꿈을 가진 분들은 접경지역 근처에 살았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남한에 왔으니까 집이 필요한데 남한 지역의 주요 마을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살지 않는 저습지라든지 산기슭에 집을 지어서 집단으로 살게 합니다. 이런 것을 수용소라 부르고 파주에서도 수용소의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집에 살았었던 분도 현재 옆에 집을 새로 짓고 살고 계시면서 그런 증언도 들을 수 있고 참 귀중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주에 가신다면 동화경모공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북한 출신으로서 6.25 전쟁 전후로 한국 측에 내려온 월남민들, 피난민들의 공동묘지입니다. 동화라는 게 가틀동의 화합하라고 해서 남한 사회에 동화된다라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픈 장소인 거죠. 파주는 한반도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이 파주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격전장이었고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과 조선시대의 수도였던 한양의 중간지역으로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 이르러서는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파주가 요즘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앞으로 미래의 땅이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 전에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와는 달리 6.25 전쟁 때 유엔군이라고 하는 다국적 군이 와서 북한과 중공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줬기 때문에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태생부터가 다국적이에요. 그리고 파주는 가장 마지막까지 그 다국적 군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외국 문화가 뿌리 깊게 지금까지도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 한국의 도시화석들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 바로 파주인 곳이죠. 파주의 예전 중심지는 파주의 여러 도회지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자리한 곳이죠. 경의선 문산역 주변 문산입니다. 특히 문산역은 6.25 전쟁 후에 그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 또는 한국군, 외국군 등이 경의선을 타고 서울 갈 때 이용하던 교통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기지촌이라는 단어를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지촌은 그야말로 군기지가 있는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미군 부대 내부에 그렇게 많은 편의시설이 있진 않았어요. 미군들이 대체로는 주말이나 휴가를 받으면 일본 또는 필리핀으로 쉬러 갑니다. 그러다가 한국 정부 측에서 그 다 달러 아니겠습니까? 이 달러를 어떻게든지 묶어두고 싶은 거예요, 한국 내에. 그래서 군부대 가까이 기지촌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개발한 것이 기지촌이라는 형태로 불리게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지촌이 많았던 곳이 서울, 파주, 양주였던 거죠. 그 파주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미군 기지촌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걸 도시화석이라 부릅니다만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시다가 무슨 무슨 양복점, 테일러샵이라고 적혀있는 낡은 간판이 있으면 거기는 틀림없이 미군 기지촌이었을 겁니다. 50,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군에 포함돼서 한국에 오는 분들은 끝나고 이제 전역해서 돌아갈 때 옷을 많이 해가셨대요. 저 지금 양복 입고 있습니다만 한 벌 해가는 게 하나의 큰 재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아 지역이 인건비가 싸고 해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양복이 쌌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소공동이라든지 이태원 쪽에 양복점이 많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촌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양복점이었고요. 또 하나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건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의정부역 앞에 있는 예전 군부대 앞에 있던 노동조합 건물. 의정부 건물이 잘 지은 모더니즘적인 건물로서 유명하다면 파주 쪽에는 문산역 바로 옆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의 파주지부 건물이 있습니다. 이 파주지부 건물은 조합 초기의 원형이 남아있는 건물로서 유명합니다. 저는 지금 파주시의 중부지역에 위치한 문산에 와 있습니다. 문산 하면 전통적인 파주의 중심지였다가 6.25 전쟁 이후에 중심지 역할을 남쪽에 있는 금촌에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이 지역은 미군기지촌의 거점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한 새로운 역할을 맡은 문산을 상징하는 건물이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파주지부 건물입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군무원이라고 하잖아요. 미군 군무원. 그분들이 각지마다 노동조합 건물들을 만드셨는데 이 건물은 그중에서도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그 앞에는 한자로 권익수호,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키자 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옆에 전국주민노조 파주지부 하사관 클럽 분회, 문공 분회 등등이라고 있죠. 저 옆에 노란색으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처벌받습니다. 문산읍장. 세월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파가 가로막고 있어서 정확히 보이진 않네요. 안은 일반적인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한미군 군무원 노조 건물로 쓰는 건물이 경기도 의정부에 있어서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에 말씀을 잘 드리고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가면 설명도 해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니까 그 의정부 건물을 보시면서 이 파주지부도 그 당시에 이런 기능을 했겠구나 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한미군 노동조합 파주지부 건물이 문산역 서쪽에 있었다면 동쪽으로는 선유리, 용주골, 영풍리, 대능리, 금곡리, 웅담리, 장파리 수많은 미군 부대를 자리했습니다. 현재 파주의 행정 중심 지역인 금촌역 동쪽으로도 미군 PX에서 물자가 흘러나와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살아서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말해지는 PX마을. 현재 마을 자체 이름은 다른데요. 버스 정류장 이름이 PX마을입니다. 미군 카투사뿐 아니더라도 한국군을 나온 분들에게도 다 낯익은 이름들입니다. 그 당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시설도 다 무너져버리고 다리도 다 없어져버리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나마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 외국군이 주둔했던 지역은 기지촌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생활에 숨통이 좀 트인 상태였습니다. 특히 파주 선유리는 달러가 날아다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황했던 곳입니다. 정말 전국 각지에서 먹고 살려고 파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미군 부대 내에서 담배와 술 같은 거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종업원으로 취업하기도 하고 군부대 경비도 맡아주고 쓰레기도 처리해주는데 일반 쓰레기도 처리하고 먹고 난 잔반도 처리해서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이 이른바 부대찌개인 거죠. 그 여담입니다만 부대찌개는 한동안 그냥 한국의 특색 있는 B급 음식이다라고 알려져 있다가 특히 코로나 때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졌는데 이유가 코로나 초기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수많은 물자를 비축했죠. 화장지도 비축했고 또 하나 비축한 게 스팸 같은 햄류에 비축해놨는데 남아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를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K-푸드 문화와 함께 한국에는 이 햄 소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국제적인 배경에서 탄생하고 살아남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그냥 문화상품으로서 저는 부대찌개를 보고 있고 그 거점 중에 하나가 파주인 거죠. 문산 부대찌개는 쑥갓이 들어있어서 시원하다고 합니다. 1960년대까지 한국에는 이렇다 할 산업기반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의류, 옷, 화장품, 가전제품, 가구, 미용실, 구멍가게 등이 만들어지면서 파주를 비롯한 기지촌 경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기억하시는 바에 따르면 1968년까지 서울에서 문산까지 오고 가는 경의선, 그 증기기관차에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PX 물품들이 객차, 화차 밑에 숨겨져가지고 서울역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산을 한때 한국의 뉴욕이라 부르기도 했죠. 여기는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탄시장, 광탄미군기지라 그러면 한때는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건물은 광탄시장의 중심지, 메인 스포트 역할을 했던 광탄극장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이 간판이 다구대리점 간판이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이등병 광탄극장이라고 돼 있어서 처음에 약간 놀랐습니다만 잘했다 생각합니다. 저 너머에 목욕탕 굴뚝이 있는데 여기도 제가 맨 전쯤에 왔을 때에는 목욕탕 굴뚝 그대로였는데 지금 이번에 와보니까 위에 뭐가 달려있네요. 음표 같은 게.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를 만든 분이 고향이 여기라 그래서 여기를 이등병 마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미군 부대 기지촌이었고 미군이 1차 철군하면서 빠진 공백을 한국군이 메꾸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군 기지촌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극장은 위락시설로서도 중요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했어요. 2차 대전 때부터 극장이란 것은 정부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맞아서 번성한 지역에는 반드시 극장이 만들어집니다. 민간 극장이 없으면 정부가 만들기도 해요. 또는 군인이 극장을 만들어줍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그래서 군인 극장이 많았어요. 원주나 화천 같은 데들. 당시 광탄면에는 현재 육군부대 자리에 캠프 패터슨이 있었고 그리고 신산리 새술막, 거기에 캠프 스탠톤 등 여러 미군기지가 있었습니다. 이 미군부대 앞 정류장을 두고 양쪽으로 미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 너머로
정류장이 보이고요. 똑같은 모양의 건물들이 나란히 있죠. 저게 전형적인 미군 기지촌의 풍경입니다. 이렇게 미군 부대들이 있고 조금 안쪽에 들어가서 그쪽에 기지촌이 있었던 거죠. 부대 바로 옆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풍경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파주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기지촌으로서 장파리에 가시면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 불릴 정도로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장파 재건중학교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재건중학교가 뭐냐? 정규과정에 못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통신강좌 같은 거예요. 환경 인정받진 않지만 일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영어로 써 있었어요. 미군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 그게 최근에 무너졌습니다. 자연 붕괴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거는 화주에서도 좀 관심이 있어서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미군들이 예배를 보던 천주교 공소. 공소라는 거는 성당에 들어서기에는 인구가 적어서 미사를 드릴 때에만 외부에서 신부가 오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파리 같은 경우는 특히 민간인 통제선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들도 마지막으로 노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파리에 클럽들이 많았습니다. 백인클럽, 흑인클럽. 근데 그런 위치를 상징하는 게 지금은 문화시설로 유명한 라스트 찬스죠.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놀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클럽이 있다 보면 대체로는 한국 음악가들이 미군 부대 내에 들어가서 음악을 연주해줬어요. 컨트리 음악도 하고 소울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미군을 상대로 하다가 레퍼토리가 늘어나면서 한국 가수분들이 락 가수로 데뷔하기도 하고 뭐 재즈를 하기도 하고 많은 음악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지촌에서 흘러나오는 미국 팝 음악이 대중음악계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 패션, 종교 등 말하자면 서양 문화라는 게 가장 먼저 퍼져나가는 최전방이 바로 미군 기지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파주였습니다. 저는 지금 파주시 문산읍 선율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 앞에 보시면 이게 예전에 보건소였습니다. 그냥 보건소는 아니고 이 근처에 미군 기지촌에서 근무한 여성들이 성병에 걸렸는지를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던 곳이었어요. 성병검사소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런 형태의 성병검사소는 미군 기지촌이면 어디나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대부분 사라지고 이렇게 원형이 남아있는 곳은 몇 곳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평택 등의 이런 예전 성병검사소는 현재 문화센터라든지 한미 우호의 집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건물은 보시다시피 폐가로 남아있고 주변을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도 한국 역사의 한때를 증언하는 유적으로서 남기자는 의견과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없애자 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이 메인실이었던 것 같고, 보시면 아시지만 병원 가시면 있는 수납처인 것 같죠. 밖에 있고 안에서 뭔가 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여기서 성병이 있는 걸로 밝혀지면 동두천 소요산 남쪽에 있는 성병치료소를 끌려갔어요. 강제로 끌려갑니다. 이 김정자 선생의 증언록입니다. 이분은 아마 한국 역사상 최초로 기지촌 여성, 말하자면 미군 위안부로서 공식적인 증언을 한 분이에요. 성병검사소 등을 한국 정부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걷었어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연금을 주겠다고. 근데 그 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 한때는 여러분들이 국가의 일꾼이라고 외화를 벌어주고 있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병들고 늙으니까 버려버렸다고.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라고 소송을 낸 분이에요. 그래서 끝내 이겼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파주의 상황은 알게 모르게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 파주가 요즘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운정신도시, 그리고 그보다 북쪽에 있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입니다. 파주의 대규모 민간인이 사는 지역이 만들어지다니, 이건 불과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할 일이었습니다. 파주는 최전방이었어요. 근데 이게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사건이 운정신도시였다면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은 더 충격이었죠. 디스플레이 반도체, 21세기의 석유라 불리죠. 그래서 한국은 21세기의 산유국으로서 세계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그런 거점 중에 하나가 DMZ 근처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세계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은 분단 국가고 긴장감이 있는 국가라는 느낌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한국은 이제 북한과 접경 지역에 디스플레이 공장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사인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파주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파주는 단순하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번성했던 곳, 또는 분단의 상징으로서 최전방이었던 곳인 게 아닌 겁니다. 미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파주부터 미래의 파주까지를 살펴보시는 것은 곧 한국의 과거로부터 미래의 모습까지를 예측하실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